자, 그리고 어제 이제 관세청에서 집계한 바에 따르면 수출이 계속적으로 좀 호조를 나타내고 있다, 이런 소식이 있습니다. 이중 선박과 반도체가 좀 주도한 점이 특징적이었던 것 같은데, 관련 업종에 어떻게 뭐 긍정적인 주가 전망이 가능할까요? 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봐셔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수출 좀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집계한 부분 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6월 20일까지 관세청에서 집계를 했습니다. 작년 동기, 작년 6월 20일까지, 6월 1일부터 20일까지 집계한 부분과 올해 6월 21일에서 20일까지 집계한 그 수출 부분, 그 부분을 보면 24.4%가 작년 대비해서 증가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업종군. 첫 번째가 그러니까 조선 업종이 될것 같고요. 두 번째가 반도체. 그리고 세 번째가 석유 제품이 되겠습니다. 선박 수출은 111%가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 반도체는 한 53%, 54% 내외 증가. 그리고 이제 석유 제품은 한5% 내외 증가가 좀 나타났었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만한 업종은 두 가지가 있다. 결국은 조선 업종. 그리고 반도체 업종이 될 텐데, 저는 조선업종의 경우에는 아직도, 물론 주가의 어떤 그 변동성 부분, 주가의 상승 부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지금 현재 그 개선세가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냐, 아니냐 여부. 많은 사람들은 지금 현재 뭐한 15년 주기 중에 뭐 이제 초입에 들어가는 15년 사이클이 새롭게 시작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15년의 사이클이 정말 맞다라면 초입에서 굳이 리스크를 걸고 그 15년 사이클에 진입할 필요가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고요. 오히려 이런 장기간의 사이클이라면 조금 좀 늦게 좀 진입을 해도, 늦게 내가 포트폴리오에 담더라도 얼마든지 수익을 창출해 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조금 좀 느긋한 마음으로 조선업종은 좀 대하시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거꾸로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 사이클이 상당히 짧습니다. 반도체 사이클.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미국에서도 2분기 실적 정점에 대한 논란이 특히나 기술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불거져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절대 간과해서는 안될것 같고요. 무조건적인 지금의 호황이 계속 되겠느냐 여부에 계속해서 우리는 관심, 내지는 주목을 가져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 결국 뭐그 6월달 수출이 반도체가 50% 이상의 상승, 증가를 하면서 긍정적인 상황 일단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고, 여기에 SK하이닉스가 소위 말하는 도시바 반도체에 대한 SK하이닉스 컨소시움이 도시바 반도체 인수 일단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서 상당히 긍정적인 시너지를 가져올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꼭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서, 결국은 반도체 업종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 상당히 마음에 와 닿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반도체 업종, 반도체 제조 회사들이 아닌, 오히려 반도체 장비 업종에 조금은 더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그 근거, 말씀을 드려본다라면 첫 번째, 6월 1일에서 20일까지 수출입 통계를 한, 그 것 중에서 가장 수입이 많이 증가한 업종이 반도체 장비류였습니다. 반도체 장비의 수입 증가가 무려 전년 동기 대비해서 261%나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그만큼 반도체 장비 업종이 호황을 지금 현재 맞이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분명하게 이해를 하셔야 될것 같고요. 이 부분은 SK하이닉스 컨소시움의 도시바 인수와도 절대 무관하지 않다라는 부분. 다들 알고 계시겠으면 뭐 낸드플래시를 기준으로 해본다라면 낸드플래시, 일단 낸드플래시가 삼성전자 36%를 가지고 있고 SK하이닉스가 한 11% 내외, 여기에 도시바가 17%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 컨소시움이 인수를 하게 된다면 삼성전자와 어깨를 견주게 되는 우리나라 컨소시움과 삼성전자 다 포함한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우리나라 생산 기업이 결국은 글로벌 낸드플래시 시장의 70%를 넘게 점유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까지 전개가 될 것이다 라는 부분, 그만큼 시너지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게 되고요. 이 시너지 효과의 수혜를 과연 어떤 업종군에서 얻게 될 것이냐, 반도체 장비 업종과 반도체 부품 소재 업종에서 얻을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쪽으로 지금 현재 수출 상황과 그 다음에 어제 들려왔었던 SK하이닉스의 우선 협상자 지정,
소식과 맞물려서 아마 동시에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